10대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좀 다 해볼 수 있는? 제일 팔자가 좋다? 대학생활 좋아요. 아, 열심히 해봐야죠. 최근에 이학번 분들이랑 같이 수업을 듣게 돼서 세상 화석이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 암모나이트를 했습니다. 아침에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 게 약간 꿀꿀이 아기 돼지 같은 거여서 그냥 지어봤습니다. 허물어지기 전에는 굉장히 좀 악어된 곳이었거든요. 문화관이랑 경상단 있는 막 다리 같은 곳도 있었고 경상관 좋아져서 그냥 경상관 좋아졌다라고 네, 했습니다. 막 복학생인 척을 하려고 제가 검색을 했더니 막 이런 게 뜨더라고요. 그래갖고 다 조합을 좀 해서 최대한 나이 많아 보이게 했습니다. 뭔가 암모나이트 같은 화석 같은 종류를 하려고 했는데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고민사거리 나무로 했습니다. 사실 한 달 있으면 고민사거리 먹을 게 없어지거든요. 맨날 그 집에 그 집이라서 그래서 맛집은 많지만 학교 좀 다니는 사람이면 맛집 꼽기가 힘든데 맛집 많지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시길래 제가 엥 한번 했습니다. 제가 얼마 전에 블루힐 가서 술 먹었는데 거기서 막 생일 파티를 막 하시더라고요. 그래갖고 막 아, 혼내긴 척 해야지 이러면서 썰 좀 풀었습니다. 편입생인 동기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이제 아 눈두렁 개꿀맛이다 저를 한번 데리고 가줬거든요. 비밀에 붙이는 게 사회적 체면이 있으니까. 제가 너무 준비를 잘 못했다 후회했습니다. 되게 당황스러웠죠. 아, 다들 체플을 현장에서 들어본 적이 있구나 싶어가지고 놀랬습니다. 이게 21학번이 온라인으로밖에 체플을 들은 적이 없다 보니까 그냥 맨날 틀어놓고 잤거든요. 그래서 본 게 없으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. 뭔가 이 사람이 새내기라는 필이 계속 왔어가지고 한번 확인해보려고. 요거바라 제가 다 먹어봤죠. 네, 맛별로 다 먹어봤고요. 만약 요거바라에서 주식 상장이 되면 사고 싶다. 요거바라 좋아합니다, 사장님. 근데 이거 아마 대부분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. 아 근데 모를 수 있어요. 왜냐면 3월 8일부터 그게 이전이 됐거든요. 제가 3월 8일 먹으러 갔는데 그 통통 긴 거예요. 그래서 어디 갈지 외민 이제 거기 옛날 카페 있던 곳에 갔더라고요. 근데 또 옛날 그 카페 있던 곳에 요거트 젤라또를 그 정도씩 팠거든요. 요거바라도 팔고 젤라또도 팔았으면 좋겠다.
저는 2라운드 때 아기돼지님이 채플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없다고 하셔서 그때 확신을 얻고 그냥 한 명을 계속 저격했던 것 같습니다. 아, 나는 지금 새내기를 찍혔구나. 그냥 아무거나 갤러리 들어가서 학교 사진으로 했는데 제가 왜 그랬을까? 그냥 너무 후회되고 네, 그랬습니다. 괜히 혼자 좀 겁에 질리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한번 살아보겠다고 해봤습니다. 죄송합니다. 진짜 몰라서 그냥 빨리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. 좀 알아요. 좀 아는데 20이면 모를 수 있겠다. 왜냐하면 비대면이고 학교에 시험을 치러 오거나 그런 상황밖에 없을 것 같아서 경험을 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20 정도로 했습니다. 역시 연기 전공답게 전공을 잘 살렸다 뿌듯하더라고요. 한번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선생님인데 지금 저 경상관이에요. 제가 연서복입니다. 저는 암모나이트입니다. 저는 아기 돼지. 우리 돼지. 네, 제가 고민사거리 남입니다. 아, 네, 맞아요. 저는 22학번이고요. 영화예술학과 배성우입니다. 저는 16학번이고요. 기독교학과 김동진입니다. 저는 19학번이고요. 금융학부 박하영입니다. 네, 21학번이고요. 경영학부 유홍입니다. 저는 20학번이고요. 컴퓨터학부 윤주호라고 합니다. 아, 근데 제가 이런 거 하면 되게 좀 곤 될 것 같은데 열심히 사세요. 화이팅 하세요. 학점 잘 챙기고 고민사거리 많이 가세요. 연서복님이랑 경상관님이 새내기면은 재수를 다시 한다 했는데 내년에 2, 3학번으로 뵐게요.